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취업 시장도 소위 스펙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잡초뽑기처럼 획일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를 느낀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기관들이 아예 자격증 도전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청주의 한 요리 전문 학원. 따라 읽기도 힘든 전문 용어들이 이론 강의 시간 내내 이어집니다. 가수분해로 인해서 얻어진 지질을 유도 지질이다. 우리 콜레스테롤 뭐 칼로리를 구하라는 돋보기 넘어 계산식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머리에 싹싹 들어오는 건 없어요. 이제 자꾸 책을 봐야지요. 시험 볼 거니까. 오늘 몇 개나 외우셨어요? 오늘요? 기억이 안 나요.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실습 강의. 평생 가르치기만 했다는 왕년의 교장 선생님은 거듭된 지적에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서툰 칼질은 보는 사람마저 긴장시킵니다. 집에 식구가 이렇게 밥을 세끼 해주는 것이 너무 위대해 보여요. 굉장히 어려워갖고. 이곳 수강생 30여 명의 연령은 모두 6, 70대. 취미 삼아 온 게 아니라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이 늘어가니까 전문성으로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더 필요하겠죠. 거기서 이제 자격증들이 있어야 더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노인들의 이런 욕구가 커지자 노인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아예 자격증 학원 단체 수강 등 소위 스펙 강화 프로그램도 만듭니다. 잡초뽑기로 대표되는 과거 획일적 공공 일자리로는 늘어나는 노인 구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노후에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또 소득 보장도 될 수 있는. 노인들의 취업 스펙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같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청주와 진천, 괴산, 단양 등 4개 시군에서 올해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